삼촌들 안녕하십니까? 이성우TV의 개그맨 이성우입니다. 오늘 여러분 제가 엄청난 피규어들을 준비해왔습니다. 12인치? 노노노 4분의 1 뭐 코터 스케일 됐어 노노 무려 1:1 스케일 피규어들을 준비해왔습니다. 플렉스 1:1 플렉스 아이언맨 마크 46 현재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피규어입니다. 1m 정도 되는 거고 가격이 한 330만원 정도 제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 가장 최고가였지만 갱신했습니다 여러분. 마크 46 1:1 스케일을 준비해봤습니다. 무려 가격은 2,000만원 따다다다다다 저랑 지금 거의 키가 비슷한 1:1 스케일이고요. 이쪽 밑에부터 보시면은 디테일이 대단합니다. 라이트가 지금 눈에만 들어오느냐? 스위치를 켜면 아크 리액터들의 불이 들어옵니다. 짜잔! 우와.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!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? 여기서 놀랄만한 사실 피규어가 이 정도 크기면 원래 스태츄야 되잖아요. 액션 피규어입니다. 박수! 소리 질러!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관절 가동 범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. 팔꿈치가 이 정도 구부려지고 어깨도 이 정도 올라갑니다. 얘들도 전지 가동 손이에요. 다 움직입니다. 야, 멋있지 않습니까? 샥 내려주고 리펄서를 발사할 수 있는 이런 포즈도 가능합니다. 하, 멋있지 않습니까, 여러분?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여기에 특수 장치가 또 들어가 있어요. 짜잔, 놀라지 마세요, 여러분. 고장난 거 아니에요, 여러분. 오해하지 마세요. 네. 냄새도 좋아요. 전자담배. 엄청 진짜 힘들게 구했습니다. 리미티드 에디션이거든요.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거. 플랩이 열립니다. 열어볼게요. 자동이에요. 닫을게요. 사실은 다리도 움직이긴 한데 이건 이제 혼자서는 못 움직이고 도움이 필요해서 이 정도 소개까지 하기로 하고 1:1 스케일 더 있습니다. 보여드릴게요.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게 요거 네카 스파이더맨이거든요. 홈커밍 버전으로 제가 170만원 주고 저는 선물 받았지만 이 가격은 170만원짜리를 제가 이렇게 구해왔는데 요거 말고 다음 편 파프로몸 슈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짜잔! 너무 멋있습니다. 요거랑 요거랑 질감도 다르죠. 스태츄고 먹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잘못돼 있는데 이거는 먹선도 굉장히 좋아요. 여기 보면은 야 이런 먹선들 표현도 되게 잘돼 있고 깜짝 놀라지 마세요, 여러분. 이것도 움직입니다. 액션이 됩니다. 이 손가락 디테일 보소. 이렇게 해서 딱 내가 만들 수 있고 짜잔! 이런 포징까지 취할 수 있는 여기 눈도 파츠 교환되면은 눈도 조금 바꿀 수 있는데 파츠는 또 따로 지금 보관돼 있어서 그건 안 할게요. 이렇게 해서 내가 포즈를 원하는 대로 고개가 왜 움직였지? 갑자기? 원하는 대로 해서 다리를 살짝 구부려주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? 요 포즈를 잠시 한 15분 정도만 감상하시죠. 조금 이제 움직이는 건 기분 탓이에요 여러분. 비교했을 때 확실히 기분 탓인가? 네. 기분 탓인가? 네. 자 이렇게 1:1 스케일의 파프로몸 수트를 만나봤습니다. 요 녀석은 조금 더 저렴합니다. 1,200만원 정도의 수트고 이번에는요 여러분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엄청난 1:1 스케일의 피규어인데요. 요 녀석은 아이언맨보다도 비쌉니다. 실제 사람 같은 헤드 조형을 만들어놔서 굉장히 고가고 전 세계에 진짜 하나밖에 없습니다. 무려 4,500만원짜리 피규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캡틴 아메리카 엔드게임 피규어입니다. 진짜 디테일합니다. 저보다도 훨씬 큰 정도의 엔드게임 피규어 어떻습니까? 이런 수트 질감도 굉장히 지금 표현이 잘 돼 있고 루즈도 사실은 교환이 다 가능합니다. 이렇게 액션이 가능을 하고 어셈블 포즈도 할 수가 있죠. 특히 여기서 깜짝 놀랄 만한 거는 쟤네들은 헤드 조형 자체에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. 이제 마스크를 씌우거나 헬멧을 씌우면 되는데 이 친구는 이제 언마스크 헤드 이제 언마스크 헤드 얼굴 얼굴 자체가 타토이 조형사분들도 절대 못 따라온 피부 질감을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. 가까이서 보시면은 진짜 이거는 사람 같아요. 눌러왔을 때 촉감 엄청납니다. 실제로 여기 엄청난 기능이 있습니다. 자동으로 눈 깜빡하는 기능이 있어요. 엄청나지 않습니까? 꼬마 인형 눕히면은 눈 감았다가 일어나면은 눈 뜨는 그런 것처럼 앞에서 자극을 주면 눈이 깜빡이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. 오! 자, 좀 고장난 것 같은데. 여기 잘
요거는 AS를 좀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. 요 녀석은 4,500만 원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귀라든지 코, 피부 질감을 실제 사람 피부처럼 만들어냈기 때문에 소장한 가치가 굉장히 있는 그런 피규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루즈를 뺄 수가 있어요. 갈아 끼울 수 있죠. 뭐 요런 상태에서 나는 레온 커스텀을 하고 싶다. 요렇게 해서 전시를 해놓으면 손루즈가 굉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레온 커스텀도 할 수가 있고 1대1 스케일의 피규어 벌써 4체를 소장했습니다. 엄청납니다. 와,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? 이런 부분들. 아까 공개 안 했는데 이 아이언맨도 토니 스타크 얼굴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캡틴 아메리카보다 조금 싼 이유는 헤드 조형에 좀 실패했어요. 토니 스타크 얼굴을 저희가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. 공개할게요. 열리면 자동 개폐 됩니다. 안 돼! 다 느끼고 죄송합니다. 그래서 웬만하면 닫은 상태로 전시를 하는 게 좋고 토니약 담진 않았지만 요거는 이제 아토이라고 아시아 느낌의 핫토이를 만든 거야. 아토이. 그래서 아시아 한정판으로 만들었고 동양 코스튬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 토니 스타크와는 얼굴을 조금 다르게 만들었다.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? 이런 느낌에 다 합치면 거의 1억에 가까운 피규어를 보여드렸고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. 안녕히 계세요.